다큐멘터리 영화 독도의 영웅들이 2월 22일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앞서 18일 개봉됐습니다. 독도의 영웅들은 1950년대 일본 독도 침탈에 맞선 독도 의용수비대의 헌신을 다룬 작품입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때 평범한 울릉도 청년들이 신념 하나로 뭉쳤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역경을 견디며 독도를 지켜낸 용맹스런 발자취를 알리고자 제작됐습니다. 저예산 단편 영화로 출시된 지 1년여 만에 각계각층 후원에 힘입어 장편으로 완성돼 독도 의용수비대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15년 전부터 독도를 소재로 영화화하려는 대형 제작사들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불투명한 흥행성에 제작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순도 감독은 흥행 여부를 떠나 필요한 영화라 판단했고 학술적,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살아있는 애국심을 스크린에 담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